설탕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? 제일 안 바른 거예요. 우리가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다이어트 식단이 있어요. 그때 식빵을 한 개씩인가 먹어요. 맞아요. 저도 해봤어요. 네. 두 장에 일곱 개. 일곱 개. 일곱 개. 일곱 개. 한 개. 아, 맞아, 한 개. 한 개. 네. 이상민, 광희, 한 개. 네, 한 개. 땡. 두 개. 두 개, 땡. 여섯 개, 땡. 정답. 12개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12개. 말도 안 돼. 아닙니다. 아니야. 자, 여러분. 식빵 두 개 들어가는 당이 각설탕으로 따지면 17개입니다. 와! 대박. 아니, 말도 안 돼. 진짜요? 진짜요? 네. 자, 믿을 수 없어요. 설탕 17개랑 식빵 두 개 줘보세요. 내가 한번 먹어보고 똑같은데. 안 줘. 실질적으로 이제 식빵 속에 설탕 자체가 들어가는 건 한 3개 정도가 맞는데요.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 식빵 두 쪽을 먹었을 때 나오는 탄수화물에서 오는 열량을 설탕으로 환산하면 17개에 해당한다는 말씀. 그런 환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. 와. 이제 맞추시면 되는데 흰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 몇 개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을까요? 식빵보다 낮습니다. 12개. 땡. 신봉선 씨 답이 적죠? 몰라요. 더 빼야 되죠? 이게 뭐예요? 진짜 뭐예요? 아주 저질이야. 정답은 놀라지 마시죠. 24개였어요. 각설탕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의 그 양이니까 24개. 그렇다면 그 현미밥은 어떨까요? 총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놀랍게도 23개입니다. 와! 현미밥이. 이거 봐. 다 찢었어. 다 현미밥 먹는다. 아니 근데 이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이렇게 보면은 다 싸가 먹을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. 탄수화물 그 각설탕 하나만큼의 단백질 성분이 현미에는 더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현미가 조금 더 풍부한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밥을 두 공기 먹기는 어렵거든요. 식빵을 두 조각 먹긴 정말 쉽습니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빵은 한 네 조각을 드시거든요. 그럼 이게 밥 두 공기에 해당이 돼요. KBS